일단은 그럼 다음 떡밥으로 다음 떡밥 하죠 뭐. 예, 다음 떡밥으로 경두 씨가 일단은 오케이. 저기 그 락사를 열심히 이제 탐독하시는 편인데 맞아요. 예, 그 락사발 예, 불필요한 문제. 불필요할까? 아무튼 전 건설적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잠시만요. 지금 뭐 락사 뭐 축구 커뮤니티 그럴 만하고 락사라고 할게요. 락사에서 지금 최근에 떡밥이 하도 없다 보니까 우리 인천 팬들 사이에서 이제 이기영 감독을 뭐 어떻게 거치에 대한 그 논쟁이 되게 뜨겁거든요. 되게 의견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질을 해야 된다, 유임해야 된다. 딱두 가지밖에 없어. 중도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이 없어요. 무조건 둘중 하나야. 진짜 그러더라고. 아, 극과 극이다. 진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진짜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경질이다, 유임이다. 딱두 가지 의견밖에 없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없어,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이두 의견을 천천히 다 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좀 느낌을 받아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중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경질적 의견을 좀 볼게요. 일단 그 감독을 교체를 하자 그쪽 의견을 좀 보면 경기 내용에서 가능성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인천 팬도 뭐 상위 스플릿 간다, 뭐 ACL 간다, 우승한다, 뭐 이런 그쵸. 원대한 허황된 목표를 꿈은 안 그렇지 되죠. 그럴 꿈 안고 우리는 솔직히 안정적으로 잔류만 하면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 팬들 전부다. 그런데 우리 뭐 작년에 10위였고 올해 9위 잔류했어.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순위 상승해서 잔류했어. 우리 밑에 세 팀이었고 또 승점 차도 뭐 그렇게 막 1, 2점 차도 아니고 뭐 4점 차, 5점 차뭐 그런 식으로 꽤 안정적 걸려갔어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기영 감독 당연히 위임한 게 맞아요. 근데 왜 반대를 하냐? 경기 내용에서 우리가 전혀 가능성을 못 봤다는 거예요. 뭐가 어딨냐? 우리가 그 1, 6시즌 내 10경기 동안 이기영 감독이 대행을 맡고서 그때 우리가 왜 이기영 감독을 감독으로 세워야 했냐 말했냐? 6승 3무 1패. 그렇지. 성적도 성적인데 내용에서 가능성을 많이 봤다는 거야. 그렇죠. 공격적이었고. 공격적이고 득점 뭐 실점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득점도 만들어내고 교체 카드라든지 뭐 게임 전술 운영 능력이라든지 분명히 뭔가 가능성이 있었거든. 아, 이 감독이라면 우리가 한 시즌 맡겨도 되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행 딱지를 떼고 감독을 앉히자라고 우리가 걸개를 든 거야. 꽤그 경기 자체를 유연하게 그쵸, 맞아요. 풀어나갔잖아요, 그때는. 그쵸. 누가 봐도 4-1-4-1인데 3백을 낸 포메이션이 있었어, 그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데 올 시즌은 그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냥 어떤 팀이건 간에 무조건 그냥 파이브백. 무조건 엉덩이 뒤로 빼고. 선수비, 후역습, 뭐, 교체 카드는 송시호 아니면 김대중. 거기 한명 발빠른 윙어나 아니면 뭐, 누구 부상이나 퇴장 당하면 뭐, 그때그때 한 명씩. 뻔하잖아. 되게 뻔했거든요. 올 7은 FA컵 한 경기까지 총 39경기 치러졌는데, 그 중에서 뭐, 5, 6경기? 그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무조건 다 뒤로 빼고, 5백.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 내용, 결과를 가져오길 했나?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뭐, 이제, 선수단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좀, 팬들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뭐 분호자라든지. 아무튼, 요약하자면, 올 시즌의 불안감을 다음 시즌에도 해소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음 시즌을 우리가 이 감독을 통해서 잔류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게 감독을 교체하자는 쪽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대, 유임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은 올 시즌 우리가 전력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톱이라고 데려온 외국인 공격수 달리는 골발 다친 것 같고. 진짜. 그리고 뭐, 웨슬리, 말할 것도 없고, 달리의 대체자로 데려온 엔조? 뭐, 솔직히 말해서, 한거 없잖아. 그렇게 뭔가, 팀에 엄청난 도움을 주진 못했잖아.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을 톱으로 올리는 그 고육지책을, 한두 경기 쓰고 말아야 될그 준수를, 거의 반 시즌 동안 썼어요. 그리고 웃기는 건 뭐냐면은 걔가 도움이 5개야. 팀 최다 도움이야, 그 팀이. 그니까 최다 골은 5골인가요? 최다 골은 5골 송시호.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결과를 낸 감독이라면
믿고서 팀을 더 만들 시간을 줘야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감독을 유임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감독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고 어떤 감독이 수비 전술을 안 쓰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데려왔잖아. 맞아요. 그건 이제 어차피 이거는 간담회에서, 우리 시즌 초에 간담회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뭐 이건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달리 데려온 건 이경 감독이잖아요. 그쵸. 달리를 적극적으로 데려와달라고 요청을 한 건 이경 감독이에요. 이거 되나? 어. 이건 간담회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 상관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이거 저는 뭐 이런 논쟁이 커뮤니티에서 뭐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 팬들 사이에서 뭐 건설적인 논쟁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쟁이라는 거는 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그쵸?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건설적이고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하게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 딴에는 이게 뭐 무슨 일종의 무슨 뭐 소용주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다리를 한번 건너게 되면 팀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EPL이나 라리가가 아닙니다. 예.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이게 그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이게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제 손가락 한번 놀린 것 때문에 팀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위험하다 싶은 정보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쉿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의견을 한번 네, 내보죠. 해야죠. 일단 영재형부터 한번. 아 그러면은 뭐 저는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경 감독이 이제는 좀 교체를 해야 당해야 된다? 되는 시점이 아닌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감독 교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저 개인적으로 이경 감독의 이제 좀 한계를 봤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건 이제 그거죠. 사실 김도훈 전 감독 시절에 이경 수석 코치가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팀의 기본 전술 말은 4-1-4 사실상 3백 예. 근데 이게 변하질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뭔가 필요한 순간이 이렇게 오잖아 변화라는 게. 그럼 조금 뭐랄까 이제 제 생각에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변하는 모습들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포메이션이라는 게 숫자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뛰는 선수들의 롤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투블란체라든지. 아니 근데 그거 다 떠나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우리가 이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좀 필요했었던 경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는 볼 것도 없고 올해만 얘기를 하자면 개막전. 개막전? 네. 제주한테 1-0 졌죠? 예. 아, 물론 이제 뭐, 그때 제주가 워낙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뭐, 젖잘싸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때는 근데 젖잘싸가 맞아요. 맞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워낙 똑같은 포맷으로 쭉 가다 보니까, 상대가 우리를 너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너무나 쉽게. 맞아요. 교체카드 한 장 한 장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좀 줘야 될 때는 좀 변화를 좀 줘가면 상대에게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 시즌은 길어. 근데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두 경기 어차피 버린다 생각할 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을 꼭 해줘야 된다라든지 뭐 누가 조금 이제 부상이 있는데
요걸 차라리 좀 쉬게 해주고 더 중요한 경기에 쓰기 위해서 좀 아낀다든지 이런 타이밍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변화가 없었다. 그치.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팀에 수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시즌 중에는 이기영 감독 경질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흔들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사실 이기영 감독에게 이번 시즌까지는 이제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꾸준히 좀 드려왔는데 우리 라디오 하면서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이유가 시즌 중 감독 교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도안이면 뭡니다. 이게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제가 대박 안쪽박입니다. 어, 딱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굳이 좋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는 우리는 있었지만 아, 우리 작년에 그게 근데,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 떠나서 우리가 중위권 팀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강등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전력이었고 실제로 시즌 내내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막판에 어찌 됐든지 간에 꾸역꾸역 이제 승점 쌓아가면서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는 지금 요 반복인데 강등 싸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못하는 놈들끼리 누가 더 못하느냐를 경쟁하는 싸움이거든요. 뭐 잘하냐가 아니야. 누가 못하냐. 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뭐 강등권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저는 사실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승점 3점짜리 경기예요. 왜? 누가 못하냐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좀 덜하고 누가 멍청한 짓을 좀 덜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감독을 경질해서 만약 쪽박이 된다. 그럼 성남골 안 봐도. 어, 그럼 그냥 다이렉트 강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경수 씨가 그 락사의 의견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준 것들 중에 그런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 하위권 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9등이잖아. 그렇죠. 우리 바로 아래 순위하고 승점 차가 4점? 4점. 4점 이제 우리가 39점이었나? 그렇죠. 예. 근데 4점 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4점 차 사실 4점 차는 아니에요. 승점으로 한 보면 한 경기 반인데 그렇잖아. 근데 우리 마지막 경기까지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승점 차가 4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이 승점 차가 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밟았다 뿐이지 그렇잖아. 이게 말이 승점 4점이 사실 이게 진짜 4점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뭐냐 승점 1점 차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외를 하고 그렇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 승점 4점 차라고 본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는 우리 보고 상위 스플릿 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해. 솔직한 말로 마음이야 클럽 월드컵 우승해야지. 마음 안 따지면 마음이야 무슨 뭐 저기 레알 마드리드 와도 쳐 부숴야지 그냥 때려 잡고 그냥 뭐 한 10-0 이렇게 나와야지. 뭐 어? 근데 AC 나가가지고 막 돈도 받으면서 축구하고. 그치 마음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 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 솔직한 말로. 물론 이제 뭐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우리 선수단이 언젠간 하겠지. 네, 언젠간 이제 우리 대건고 황금 세대도 하나씩 오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분명히 이제 강해질 날이 오겠지만 뭐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잘해서 9일 난 게 아니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할 때도 뭐 잔류를 당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한 거나 진 게 없어요. 따지고 솔직히 보면. 우리가 지거나 비기고 있을 때 전남 성주 같은 애들이 똑같이 지거나 비겼어. 계속 우리가 시즌 막판에 꽤 못 이기고 있을 때 걔네 똑같이 지거나 비겨가지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승점 차가 유지된 거지.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뭐 9위로 잔류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반대로 지금, 뭐 전남의 성주가 한두 경기만 이겼어도 네, 지금 좀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구단에는
또는 이제 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수혈될 오케이. 필요가 있다. 이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선수 영입이라고 하는 건 감독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경 감독이 데리고 왔었던 이제 선수들 특히 용병 그렇죠? 외국인 선수라고 예, 하죠.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달리하고 웨슬리 실패 대실패죠. 예, 정말 대실패죠. 그냥 실패도 아니라. 근데 이 실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좀 가혹할 수 있긴 해요. 가혹하죠, 그렇죠. 가혹할 수는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치. 데려오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분명히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분호자도 마찬가지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에 가동할 수 있었던 외국인 선수 사실 강등권은 외국인 싸움이에요. 맞아요. 솔직한 말로 대구 봐. 어 솔직한 말로 외국인 싸움이야. 외국인 싸움인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체프만? 체프만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나마, 왜? 그나마지. 체프만이 물론 용병이기도 하고 이제 뭐 아시안컷터기도 하고 아직 어린 선수라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친구가 뭐 정확히 얼마 받는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내 선수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비슷한 경력에. 그럼 그 친구도 자기 돈값을 해줬어야지 됩니다. 저는 돈값 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돈값 정도까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막 2억 3억 그렇게 받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사실 체프만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그럭저럭 자기 몫을 해준 거는 맞지만은 외국인 쿼터 물론 이제 뭐 아시아 쿼터긴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 선수로서 한 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아무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사실 냉정하게 이번 시즌 인천의 용병농사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대실패예요. 예,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직전 시즌이 또 예, 그러니까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아까도 가혹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군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감독이 져야 된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교체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음 분 예찬 씨. 네. 저도 뭐 외경 감독이 리더십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리더십. 네 그리고 선수들끼리 선수단과 감독과 약간 불화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선수가 뭐 인천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경기력이 안 좋다 보면 관중도 줄어들겠죠?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 안 좋아질 거라고 참 생각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시즌만 보더라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쭉 이어간다면 무슨 말 하는 거지? 약간 편안하게 쭉 얘기해 그냥 어차피 편집은 윤진이가 해. 너 걱정하지 마. 편집이 어려워지겠네. 아 괜찮아. 어차피 결론은 그거잖아. 그 윤진이가 한다. 교체를 어, 결론은 윤진이가 한다. 그리고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네. 저도 똑같이 하고 끝낼게요. 야. 아니 뭐 할 말이 없어. 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 사실. 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 없다. 버틸 수가 없다. 그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대사긴 한데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 없어 이제는. 이거 내년에 똑같은 일을 또 겪을 거야? 또 힘들게 막 그렇게 할 거야? 이제는 또 그 VAR 생겼다고 해가지고 또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 졌을 때 막 불이익을 이렇게 막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심판이 그랬다면 우리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 감독을 봤을 때 그렇죠. 뭐 감독이 뭐 한 시즌 보여줬던 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믿고 가자라고 하기에는 이 한 시즌을 너무 망쳐버렸어.
그거를 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넘어줬어야 되는데 그 선을 그렇지. 완전히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아무리 그 K리그가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분 다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 하나 편 들어줘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 아니 이게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솔직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떡해. 그 이경 감독이 팀에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뭐랄까 노력 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근데 그 부분을 뭐 부정하고 싶지는 그치. 않아요. 그렇지만 선수 선발에 대해서 지나친 고집이 있다라는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정말로 신인들 잘 기억 안 하는 경향이 시즌 초에 많이 두드렸잖아요. 그럼 뭐 선수 선발까지 뭐 어떻게 저렇게 뭐 감독 마음이니까 뭘 하기는 좀 뭐한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시즌 내내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아님 막말로 한 번 정도는 자기 고집을 꺾도 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흐름을 타야 되는 시점에서 로테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건 전 절대 선수를 뭐 비난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성적이 아주 밑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에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이 종료 휘슬을 딱 부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지는 선수들은 거의 항상 인천 선수들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항상 우리 선수들이었어. 항상. 그렇지 않나요? 심판이 그냥 딱 휘슬 딱 불면은 상대 선수들 물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었어. 근데 거의 10번에 9번은 전부 우리 선수들? 보면은 상위 스플릿에 갔던 팀들하고의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만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하위 스플릿에 있을 그 팀들의 선수들은 다같이 누워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약간 그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경향이 좀 많았죠 경우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만 봐야 돼. 우리도 좀 이기면서 경기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꼭 이기는 게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물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도 조금쯤은 선수 기를 살려주는 경기를 좀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죠. 질 때 지더라도 그치 경기 끝날 때 보면 우리 항상 그랬잖아. 항상 이제 가드 바짝 몰리고 두드려 맞다가 그 공 딱 울리고 나면은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딱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항상. 근데 우리가 주먹 한번 못 뻗어볼 만큼 항상 뒤로 이렇게 공문이 빼고 이게 가드 잘때 몰리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팀이냐.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K리그 팀은 뭐 상위 한 두세 개 정도 뭐 많아야 세 팀 정도 그 정도 팀 빼고는 뭐 전력으로 압도해가지고 뭐 컨디션 상관없이 전력으로 무조건 압도해서 무조건 이긴다 그런 팀 없어요. 그런 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그 뭐 배당으로 뭐 프로토 같은 거 배당으로 따지면 뭐 1.01, 1.02배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팀은 저는 정말 그냥 뭐 한두 팀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직 한두 팀. 두 팀. 이번 지난 시즌 딱 미뤄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팀하고 경쟁을 했을 때 선수 개인 기량에서 어디가 붙어도 해볼 만하다고 얘기할 만한 팀은 그냥 딱 까놓고 말해 내수하고 저기 남패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 정도 말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부패 물론 좋은 팀이고 부패도 좀 괜찮은 팀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계랑바. 계랑 같은 경우도 뭐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전체적으로 좋냐고 그건 아니거든. 서브 선수들이 조금
약간 약하다는 그 층이 얇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매수나 남패 같은 경우는 그 서브 선수들마저도 이제 빠방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계좌 재랑자이크로. 재랑자이크로. 네,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자이크로 저기 리스펙트합니다. 아 근데 그 사장님이 아우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 앞으로 꾸준히 계랑을 저기 스폰서 하시기를. 인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예. 네. 근데 꾸준히 그, 그냥 계랑만. 예. 그 사장님 말씀이 너무 대단했어. 좋았어. 뭔데? 예전에 이제 고향 자이크로였잖아요. 그 고자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하니까 요즘 남성들이 그렇지 않냐고. 말씀 재밌게 하시더라고. 인터뷰 보니까. 계좌 화이팅. 계좌는 워낙 인터뷰를 잘 꾸며가는 거라.